안녕하세요, 한사영입니다. 뉴 위닝 스토리 심화편 13번째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상태 서술어 있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게요. 있다, 없다란 표현의 기본 형태는 there is를 표현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장소를 얘기할 때는 비동사만을 활용하는 것도 많이 연습했죠. 이 발상이 쉬워 보이지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의외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. 내가 사는 곳 주변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말하거나 집을 구할 때 주변 편의시설로는 백화점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해볼게요. 우리말을 바로 번역하려면 꽤나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어에서는 비동사만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. 내 집이 백화점 근처에 있다고 표현하면 됩니다. My house is near the department store. 비슷하게 집 주변에 편의시설로 수영장이 있다고 할 때도 My house is near the swimming pool. 우리 집은 역세권이야. 이 엄청나 보이는 표현도 내 집이 역 근처에 있다고 표현하면 됩니다. My house is near the subway station. 이번에는 있다의 다른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. 이번에는 have를 써서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. 제가 보통 세련됐다고 표현을 할 때는 같은 문장을 조금이라도 더 짧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. 이 have를 쓸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. 전체에 무엇이 포함되거나 그 옆에 딸려 있어서 한 덩어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, 이 영화는 반전이 있어요. 영화 안에 반전이 포함되죠. This movie has a plot twist. 당연히 there is a plot twist in this movie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. 이거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. 오늘은 좀 더 다양한 문장에서 연습을 해볼게요. 그 책에는 동물 그림들이 있어. The book has animal pictures. 이 집은 침실이 하나밖에 없어. This house has only one bedroom. 이 집엔 수영장이 있어요. This house has a swimming pool. 이 원리를 좀 더 확장해 볼게요. 이 집은 전망이 좋아요. 사실 이 문장은 우리말만 보면 주어가 살짝 꼬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이 집은 전망이 둘 다 주어 같이 생겼죠. 이런 경우를 영어로 바꿀 때도요. 사실 상황을 보면요. 여전히 이 집이라는 전체 일부 안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이 집 옆에 딸려 있는 상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have를 쓰고 그 뒤에 우리말 서술어는 형용사 형태로 꾸며줍니다. 즉, 있다를 표현하는 have를 쓰고요. 전망이 좋다 하면은 좋은 전망 형태로 쓰는 거죠. A good view 또는 a nice view. 집 바로 옆에 전망이 딸려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This house has a good view. 이 문은 손잡이가 은색이에요. This door has a silver knob. 신호등은 색이 세 가지예요. 이 신호등 안에 세 가지 색이 다 들어가 있죠? The traffic light has three colors. 그 책은 그림이 많아. The book has a lot of pictures. 그 호수엔 물이 많았다. The lake has a lot of water. 그 호수엔 물고기가 많았다. The lake has a lot of fish. 그 공원엔 나무가 많았어. The park has a lot of trees.
방금 설명드린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어떤 장소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요. 일단 장소를 추천할 때는 우리 스티커 중에 to 스티커를 활용해서 씁니다. 맥주 한잔하기 좋은 곳 아니? Do you know a good place to drink a beer? 가족과 외식하기 좋은 곳 아니? Do you know a good place to eat out with my family? 그럼 어떤 장소를 대답해 줄 수 있고 그 장소를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말해줘야겠죠? 그때 이 추천하는 이유에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어요. 그 집은 치킨이 맛있어. They have a good chicken. 어떤 가게의 특징을 얘기해 줄 때는 굳이 the restaurant, the store 등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they로만 표현해 주면 됩니다. 그 집은 음악이 좋아. They have a good music. 그 집은 전망이 좋아. They have a good view. 상황을 바꿔서 몇 문장 더 해볼게요. 그 백화점엔 매장이 많아. The department store has a lot of stores. 당연히 다음처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. There are a lot of stores in the department store. 특정 매장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. 그 집은 좋은 옷이 많아. They have a lot of good clothes. 그 집은 예쁜 옷이 많아. They have a lot of pretty clothes. 상태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. 예전에 상태를 표현할 때 서술어를 생략하고 위치만 끝에 표현해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었죠.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. 공을 물고 있는 개 라고 했을 때 The dog with the ball in its mouth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. 이때는 우리가 with 스티커를 활용해서 그 개를 꾸며주고 있었죠. 그 개는 공을 물고 있었다. 이렇게 문장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have를 써서 표현합니다. The dog had a ball in its mouth. 그런데 이처럼 have와 위치만으로 서술어를 생략해도 되는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 덩어리에 포함되거나 딸려있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그림과 이 개념이 같이 다 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그 새는 입에 벌레를 물고 있었다. The bird had a worm in its mouth. 그녀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. She had a bandage around her hand. 연필 끝에 분홍 지우개가 달려 있었다. The pencil had a pink eraser. 굳이 강조하고 싶으면 끝에 on the top 같은 표현을 붙이면 됩니다.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태 서술어 하나만 보너스로 더 해볼게요. 남다라는 단어, 이것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 서술어 중에 하나인데요. 얘도 우리 일반적인 단어 뒤에 left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따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음식 좀 남았어? Is there any food left? 나 돈이 거의 안 남았어. I have hardly any money left. 나 돈이 아예 안 남았어. I have no money left. 나 $10 남았어. I have $10 left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